세운 실루엣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. 오늘따라 최 회장의 눈빛이 음식 진열대에서 떠나질 않는다. 도대체 무슨 일일까? 저기에는 고기가 두 종류가 같이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손님들이 가져가시는 게 무게를 다뤄서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똑같은 종류들이 있으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매장 입장에서는 매상을 올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걸 손님 시야에 두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손님들이 접시에 담고 봤을 때 또 담고 봤을 때 또 새로운 거 봤을 때 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매출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달러를 더 쓰면 하루에 지금 여기 4천 명이 들어오면 하루에 4천 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What's this? 고객을 향한 그의 노력은 세심한 배려에서부터 시작한다. Looks good. You know, think about it. I mean, you know, if you grab it like this, it's going to be bright. Maybe some people want some juice out of it. 손님들이 가져가기 편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. 입찰을 받아서 했던 회사가 연 매출이 170억 달러를 하던 회사예요. 저희는 지금 1억 달러를 향해서 가는 회사고 그러면 그 회사보다 175배를 더 잘해야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회사랑 똑같이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. 그의 세심한 배려는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하루에 6만 명이 넘는 우리 회사의 손님들이 여러 매장에 들어와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손님이 제일 중요한 손님이다. 그 손님이 만약에 1시에 들어오든 2시에 들어오든 11시에 들어오든 그 손님이 들어와서 이 매장의 어떤 청결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어떠한 것이라도 만족하지 않고 그분이 내일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손님이 6만 명이 아니고 7만 명이 아니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. 최정범 회장, 그의 경영 철학에서 언제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. 바로 내사전에 고객은 늘 한 명이라는 겁니다. 단 한 명의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음식을 제공한다면 그 한 명이 천 명이 되고 천 명이 다시 만 명이 된다는 그의 철학 속에는 언제나 성실함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길을 가려는 그의 굳은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오늘도 넥타이 대신 이 땀이 배인 티셔츠를 입고 주방으로 향합니다.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최 회장의 자택. 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. 아, 많이 오셨어요. 어서 오세요. Happy birthday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Happy birthday. 부모님을 맞이하는 최 회장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다. 많이 없어요? 네. 아내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맞이하는 식사 시간. 뭐 생선이 통째로 올라오는데. 바쁜 업무 탓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그에게 지금의 오붓하고 즐거운 자리가 더욱 소중하다.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을 위한 행사는 꼭 챙기는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인 최정범 회장.